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네, 5시간에 걸쳐서 버팔로 FX 네, 이펙터 특집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브랜드네요. 네, 유럽의 말랑꼴리에서 죄송합니다. 사운드는 완전 개상남자 네, 맞아요. 스타일이에요. 이 버팔로 FX는 레전드라고 평가받는 빈티지 이펙트 페달을 사용자의 편의성과 트렌드를 반영해서 새롭게 디자인하고 리빌딩하여 테스트한 다음에 제품군을 런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이 발매되는 제품마다 오리지널보다 좋다 라는 평가를 받고 리뷰어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독특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작의 질감은 가져가되 더 많은 헤드룸과 강력한 기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고요. 처음 페달의 사운드를 듣는 순간 납득할 수밖에 없는 제품 퀄리티를 자랑을 한다고 납득할 수밖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저희가 TD-X 네, 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이 버팔로 FX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뮤지션들이 위시한 사운드이기도 하지만 이 제작자 자체가 엄청난 데이빗 길모어의 극빠돌이더라고요. 그의 사운드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한 장비도 굉장히 많았고 일반적으로 제가 에릭 존슨이라든지 데이빗 길모어라든지 톤으로 끝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사운드와 가장 근접한 어쩌면 그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100분의 1 정도 가격이나 될까요? 이 기술력을 응축을 시키기 위해서 톤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한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TD-X 오버드라이브는 레전드 페달인 BK 버틀러 튜브 드라이버를 모태로 디자인된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이 튜브 드라이버는 진공관이 페달에 탑재되어 있어서 특유의 그 따뜻하고 패탄 그죠, 질감으로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이펙터 자체도 고가고 무게도 좀 나가고 제일 약점이 뭐냐면은 페달 안에 이제 진공관이 박혀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진공관이 고장이 나거나 그렇죠, 갈아야죠. 그렇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앰프의 진공관을 가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을 느꼈다면 이 TD-X 같은 경우는 튜브 드라이버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킨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공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롭고 더욱 강력해진 EQ 섹션과 더 넓어진 그쵸, 헤드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더불어서 튜브 드라이버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노이즈 또한 개선이 됐고요. 깨끗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즐길 수 있고 다양한 개인 설정으로 클린 부스터부터 달콤하게 뿜어져 나오는 뮤지컬한 오버드라이브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에도 매우 좋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TD-X는 데이빗 길모어 또는 에릭 존슨이 두터우면서 따뜻하게 뻗어나가는 긴 서스테인의 드라이브 사운드를 좋아하고 평소 튜브 드라이버에 관심이 있던 플레이어들에게는 완벽한 그 이상의 오버드라이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금 스타일을 2019년에 맞춰서 바꿔봤어요. 네네. 따로 시연을 촬영하진 않지만 좀 더 이 리뷰 중에 기타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고 은총 씨께서 손이 좀 더 바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면 로우 드라이브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네. 하이 드라이브의 고음역대를 조절하고요. 개인의 양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레벨 전체 볼륨을 컨트롤합니다. 굉장히 다이렉트하고 그죠? 친숙한 컨트롤 패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운드 먼저 들어볼 텐데요.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네. 튜브 드라이버, BK 버틀러 튜브 드라이버의 특유의 질감을 정말 잘 재현한 페달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단순히 튜브 드라이버랑 영상을 봤거든요. 튜브 드라이버랑 이 친구랑 이제 ABAB 하면서 사운드를 비교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앰프 게인이랑 비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팻하고 기름지고 힘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 일단은 그 여기 이제 버팔로에서도 설명 중에서도 되게 네? 좋았던 거 중에 진 공간이 원래 오리지널은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거 현장에서 네? 갑자기 공연장 가는데 그쵸? 나가면 이거 어째 방법이 없죠. 네. 근데 나는 심지어 이게 메인 드라이브고 그 밖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진 공간에 아까 노이즈를 계산했다고 했는데 진 공간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네? 그 특유의 히스 노이즈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산 소리들이 좀 나는 페달들이 많아요. 그게 뭐 진공간 페달뿐만 아니라 진공간이 뭐 들어갔다고 하는 마이크도 마찬가지고 네. 그 특유의 노이즈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사운드라고 말하면 그 사운드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어쨌든 최대한 이제 환경 녹음 환경이라든가 라이브 환경에서 그 잡음이 이제 너무 증폭이 됐을 때는 이걸 사운드라고 말하기에는 또 그쵸. 너무 격해지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힘든 경우 많은데 되게 잘 계산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보시면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들 네? 있거든요 뒤에. 이게 이 소리의 약간 시그니처적인 소리인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튜브로만 튜브 드라이브를 봤지 네네.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그 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못 봤고 네네. 그리고 뭔가 약간 제가 음악 막 시작하고 이제 페달에 관심 가지던 그 어린 시절에는 튜브 드라이버가 그렇게 저한테는 화제가 되는 페달은 아니었어서 몰랐었는데 그 막 저도 영상 공부하면서 보니까 네.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그쵸 있죠. 뒤에 붙는 소리가. 그리고 너무 일단 영상으로 본 거랑 봤을 때는 이게 더 다른데, 더 좋은데요. 더 좋은데. 저희가 개인 양도 한번 조제를 해보고요. 네네네. EQ도 한번 만져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개인을 데려 좀 줄여서 네네. 연주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되게 팻해진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프론트 픽업에 놓고 이렇게 이제 오픈형 이제 코드를 치게 되면 엄연히 울리는 게 굉장히 그 소리가 뚱뚱해져서 지글지글 이제 끓는 듯한 느낌 나요. 이 앰프 개인들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진공관이 박혀있는 튜브 드라이버 계열의 이펙터들이 이 특유의 따뜻한 느낌이 굉장히 있거든요. 일부러 의도해가지고 차갑게 만드는 페달들도 있지만 들었을 때 뜨겁다기보단 따뜻한 느낌의 그런 뉘앙스를 전달해주는 페달들이 있는데, 이 친구 역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앰프 게인이라든지 아니면 튜브 드라이버의 사운드에 굉장히 흡사하다, 가깝다. 네. 그리고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눈 감고 들었을 때 이게 앰프 게인인가 꾹꾹이 사운드인가 구분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저는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형님 말씀에 약간 더 하나 살을 돋보태면 네. 지금 왜 지금 형님 그 말씀하시는지 알겠는 게, 여러분이 현장에서 좀 좋은 앰프로 들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앰프 다이렉트로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위치상 앰프가 어떻게 위치가 됐냐면 제 앞에 옆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사이드로 소리를 듣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은 이 정면에서 보는 사람이 다이렉트 소리를 맡겠죠. 네. 근데 이제 형님은 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들으시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가까이 있어서 약간 소리가 그 정도로 들리진 않는데 아 여기 영상에 나오는 마샬 앰프 아닙니다. 팬더인데 정말 레인지가 넓게 들리는 게 느껴져요. 굉장히 레인지가 넓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게인을 좀 올려보죠. 그러면 네네. 이번에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질감도 질감이지만 서스틴 자체가 소름 돋을 정도로 굉장히 표현도 돼 있어요. 상품 설명에도 보면은 3시에 세팅을 해서 드라이브량을 좀 많이 줬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서스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놀랍네요. 서스틴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레스폴에 물려보셨죠? 네. 레스폴에 물려서 이게 확실히 여러분들도 기타 쓰실 때 보면 뭐 싱글형 쓰시는 분도 있고 험버커 쓰시는 분도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싱싱험을 쓰시는 분이 많으니까 네. 이 험버커에서 쏟아지는 소리가 어떨지 저는 딜레이를 한번 네. 물려보고 싶어요. 딜레이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톤 메이킹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공간계 딜레이만 일단 켜보겠습니다. 딜레이만요. 다른 페달들도 저희가 만나봐야 되겠지만 이 TD-X를 만났을 때 버팔로 FX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페달들을 생산하고 개발을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 매력적이고요. 그 오리지널리티, 오리지널 사운드를 원하지만 불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뤄볼 페달들이 다 그런 페달들이에요. 정말 매력적이고 그 페달 아니면 사운드가 나지 않는 페달들이지만 사용하기에는 정말 불편했던 페달들을 이 버팔로 FX가 다시 이렇게 리빌딩을 해낸 거죠. 그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리뷰였는데 브레이킹맨도 이제 이걸 리뷰를 했어요. 되게 짧게 하긴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 브레이킹맨이 별걸 안 해요. 별걸 안 하는데도 이 그 압도적인 그 사운드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좋다, 진짜 좋다 이랬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악기가 들어오기 전에 걱정을 합니다. 과연 그만큼 날 것인가? 나는 거 이상이네요. 그 영상에 다 안 담겼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안 담기고 있고 굉장히 좋은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은총 씨께서 한 줄 평을 진행을 해주세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고의 드라이브 페달이 한국에 상륙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이 버팔로가 2019년에 최강자가 될 것인가. 근데 일단 지금 정말 이 계열에서는 튜브 드라이브 계열에서는 너무 좋은 페달 같고 과연 얼마만큼 이거보다 더 좋은 페달들이 또 나올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주할 것인지 그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한 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오리지널이라든지 그 당시에 쓰기 불편했던 페달을 고집을 하겠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진짜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저희가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호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앰프라든지 실제로 진짜 끝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계열의 진짜 앰프 게인 사운드 아니면 튜브 드라이버 사운드 계열의 당분간은 버팔로 FX의 TD-X를 능가할 페달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공언을 드리겠습니다. 점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10점 만점기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이견이 없고요. 네네네. 이건 뭐 그냥 압도적인 사운드 그리고 뭐 질감.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자면 뭐 디자인 정도? 디자인. 사실 디자인으로 깔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거 영상을 찍으면서 디자인으로 0.5점이나 1점 정도 까야지 했는데 디자인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네. 그냥 이 브랜드가 이 디자인을 고집하더라고. 예전에는 색깔도 좀 다르게 흰색에다가 초록색 글씨라든지 이런 시도가 있었었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약간 어떤 느낌도 들었었냐면 예전에 테크21에서 나오던 산스앰프라든지 산스앰프 진짜 이렇게 군용스럽게 생겼던 애들 있잖아요. 산스앰프 너무 오랜만이다. 그런 친구들 느낌이 났었거든요. 하지만 사운드가 이렇다면 못생긴 건 아니니까 그렇죠. 페달보드 위에 올려서 멋있는 연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버팔로 FX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버팔로 FX 다른 제품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